조세야 떨고 있냐 키키. 형 들어와주세요. 시부리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거 감사고 난다 의자. 일단 내가 불렀는데 바로 왔어. 일단 이거 맞잖아. 이거 맞잖아 형님. 이거 맞잖아요. 근데 맞지? 네, 이거 맞잖아. 이게 맞잖아. 이게 맞지. 예. 아, 근데 이렇게 갑자기 불었을 때 솔직히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와. 아, 일단은 죄송한데 예. 모자 좀 벗어주세요. 아, 마스크. 아, 오늘 그래도 아니 뭐야? 머리 안 감고 계시고 오셨네. 머리 안 감고 왔고요. 와. 아니 근데 네. 오늘 진짜 할게 없었나 보다. 아니 오늘 일단 할게 없었기도 했고 어제 방송이 좀 망했기도 했고 해가지고 어제 방송 뭐 했는데? 어제 그 생쇼 했어요. 저희 그 강원도 가가지고 아 맞다 그 우통 벗고 강원도 갔다 왔어. 아 강원도 갔다 혹한기 혹한기 거짓말 치고 왔는데 그럼 난 궁금한 게 이제 뭐냐면은 네. 크루 네, 수장으로서 크루를 많이 이제 크루원들 이끌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끼는 게 없나요? 아, 왜냐면은 망하는 빈도도 줄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죠. 한 달에 10번 크루 방송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빈도가 다음 달은 8번 다음 달은 뭐 6번 5번 이렇게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왜 분석을 안 하나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분석은 다 끝났어요. 분석은 다 끝났는데 이게 형이 좀 약간 생각하는 건 달라. 뭐. 마이너파는 아예 그냥 엄청 적어요. 파이가 파이가 적다 보니까 마이너판 애들은 한 번 안 부르잖아요. 그대로 사라집니다. 아 진짜로? 네, 그대로 없어지는 비지가 돼버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러면 10부잉이에요. 예를 들면, 예, 네, 이러면 10부잉인데 한 열흘 안 나오면. 아, 이 친구는 좀 저 민심이 왜 항상 안 좋아요? 아 진짜 아니 내가 몇 번 봤었는데 네네. 아니 뭐 이렇게 아니, 방송할 때 보면은 민심 별로 안 좋더라고 항상. 최근에 제 방송 보신 적 있나요? 요즘 앱방구 해가지고 뿌잉으로 해가지고 민심한테 그쪽 방송 잘. 야 그거는 완전 단체로 할 때 그것도 맞지 단체로 할 때 얘기한 거고 그것도 예, 맞지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오면은 대우가 다릅니다 형님 대우 바로 여기 쇼파까지 다 준비했거든요 아 진짜로요 혹시라도 이거 부러지지 않아요? 네, 여기 앉으세요 아 근데 확실히 네. 좋은 게 뭐냐면 시조세 크루는 그게 있어요 어떤 거요? 분내 저 확실히 진짜 와, 역캠, 난... 역캠들이 여기서 진짜 뭐 네다섯 명 이렇게 있는데 확실히 그건 좋네요 여러분들 예 아니 근데 형님 여기 아, 예. 들어오면서 야, 이러고 들어오더라고 아 나? 이러고 들어오는 거? 좋고 따라하는 거? 네 분내 때문에 그래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와... 확실히 그건 있네요 칙칙한 건 없네 칙칙한 거 없어요 여기는 어... 그냥 진짜 분내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가는 아니 근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크루 방송을 하다 보면은 네. 그게 있잖아요 좀 약간 사내연애 왜냐면 아. 다들 솔직히 나이들이 20대 뭐 중후반 뭐 진짜 많아봤자 30대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혈기왕성 할 텐데 사내 뭐 연애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그거에 그쵸.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사내 연애 하면 저는 바로 퇴출입니다. 저한테 아, 걸리면, 퇴출? 저한테 걸리면 제 눈에. 그럼 니는 왜 퇴출 안 당해? 아 저는 사내 연애. 아 너는 찐사랑. 나는 찐사랑. 나는 찐사랑. 그리고 나는 그리고 형님. 어. 애들이 하면 찐사랑이 아니라. 애들이랑 절대 안 사귑니다. 아 진짜로? 네. 저는 어. 그냥 멀리 보고 있고 이쪽이랑 절대 안 사귀어요. 나중에 그럼 진짜로 만약에 지금 비밀 연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확률은 전혀 없나요? 제가 확인은 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잡히면 아 잡히면 네 잡히면 바로 그냥 퇴출 왜냐면 이게 사내 연애가 진짜 안 좋은 게 솔직히 우리도 우리 나이 때 연애하고 싶잖아요 형님 그치 네 진짜 우리 나이 때 다 연애하고 싶고 막 잘 나가고 싶고 이런데 그러니까 왜 연애를 통제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아니 그렇게 따지면 막 진짜로 남격구로 돼버린다니까 여기가 아 진짜로? 네 이렇게 아... 많으니까 애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아, 예, 그럼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형님 어... 여기 크루 들어오면은 무조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아 그리고 말이죠 지금,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사실 찐결하는 그 BJ 커플들이 하나 둘씩 이별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난 진짜 느끼는 거 존나 많은데 네, 사실 얼마 전에 아 저기 왠지 내 미래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찐결을 하다가 왜냐면 사람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내일같이 느껴져. 그래서 맞아, 만약에 맞아. 내가 진짜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헤어지게 나면은 마치 내가 가는 길이 저 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미리 예견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 헤어진 거 보면 나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저 형님도 느끼세요? 나? 네. 나도 느끼지. 아, 나 그래서 너랑 뭔가 그게 맞아, 너, 나 맞아. 너한테도 물어보고 싶었거든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 얼마 전에 빵규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조세야, 조세 너무 힘들다 요즘에. 왜 힘들대? 왜 힘드냐면 방송 때문에 내가 방송을 너무 하는 것 같고 사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방송만 하는 것 같고 뭔가 보면은 방송에 빠진 것 같고 여자애는 아이가 관심도 없으니까. 형님도 약간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는 근데 어차피 가까이 3분 거리에 살기 때문에 네, 방송 끝나고 저희 집에 와서 그냥 뭐 자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네, 비글즈 끝날 때 항상 집에 와서 자고 있어요 아름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만나는 거고. 빵규리랑 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3분이요. 3분? 네, 여기 바로 앞이에요. 아, 바로 앞이야? 네. 바로 앞에서 하는데 자주 못 만나요? 아,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는데 아, 뭔가 너무 방송도 맨날 저녁에만 이렇게 보니까 둘한테 서로 집중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맞아, 맞아, 맞아. 아하.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제 아프리카 보고 막 저녁에 따로따로 막 그치, 그런 느낌이 방송만 생각해야 되니까. 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밤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방송이 좀 잘 돼야, 그럼 방송만 생각하면 방송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쵸. 근데 막상 방송하면은 또 이제 진결이라 또 노잼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죠? 그냥. 맞지, 맞지. 형님도 약간 있죠. 그걸로 가잖아요, 솔직히. 하긴 하잖아요. 나는 이제 아름이랑 하는 거 이제 코트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아름이랑 또 유튜브 각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게 있고 사실 또 아름이가 잘 도와주고 아름이가 방송감이 좋아. 오, 맞아, 맞아. 어제도 새벽에 나 진짜 할 거 없었는데 아름이 딱 옆에 와가지고 잠깐 티키타카 하니까 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난 좀 그런 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빵규 씨는 이게 좀 안 되나? 아니, 토크가 잘 안 되나? 토크가 잘 되는데 잘 되는데 뭔가 우리끼리 말하면은 싸우는 것 같고 맨날 시청자분들 안 좋게 그게 유쾌하지가 않구나. 맞아, 유쾌하지가 않아. 서로 싸우는 게 서로 싸우는 너도 해봤구나. 맞아, 맞아. 해봤는데 찐으로 나와. 아주 울더라고요. 그럼 맞으면 돼. 맞으면 된다고요? 얘기하다가 빵규랑 좀 때려달라 그래. 나를 너 뒤집어 맞잖아. 아, 진짜로? 나도 원래 진짜 사람들이 이제 막 역하다, 뭐 어쩐다 하면서 막 되게 막 나한테 욕을 많이 했었거든. 같이 있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너무 안 어울린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아름이가 막 때려주니까, 예, 그게 좋았거든요. 그거 한번 배워볼게요, 형님. 때려달라 그래. 네, 진짜 배워볼게요. 맞아야 돼. 진짜 일단 좋은 정보. 그게 티키타카가 되는 거지. 형님, 이제 시코트로 한 달반 하잖아요. 죄송한데 그게 아니 진짜 아니 잠깐만. 아, 맞잖아 이거. 아니 나는 그건 있어요. 내가 시코트 이걸로 해가지고 가지 않았더라도 네. 솔직히 조세가 부르면 전 나갑니다. 네? 진짜로요? 네 부를 때 항상 나가줬고 네 뭐 영상 찍어달라 그랬을 때 항상 영상 찍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맞아요. 기억하시죠? 맞아요. 네 기억해요. 굳이 근데 이걸 안 해도 나는 항상 나가줘요. 예. 오. 제가 이제 그 섭외가 딱 들어올 때 BJ들한테 섭외가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걸러야 될 거 거르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기준을 놓고 보거든요. 네. 전 딱 인호까지입니다. 와. 라인이, 그 마지노선. 근데 인호 형보다 제가 어느 정도인가요 형님? 내가 봤을 때는 아 인호까지는 아 솔직히 살짝 눈높이 낮췄죠. 아~ 예 살짝 낮추고 딱 조세까지만 조세까지만 딱 조세까지만 예. 왜냐면 야외 듣고 같이 아 너무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너무 많이 부르니까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스토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섭외가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막 진짜 150달이 막 남캠한테 막 연락 와 가지고 막 뭐 좀 합방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 나와 버리면 형님 근데 그렇잖아. 누구한테까지 연락 받았어요? 아 근데 그것도 실명 언급하면 또 아무래도 예 또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예, 150다리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막 진짜 분들한테도 저희 이렇게 모여가지고 방송할 건데 와가지고 좀 입천 털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근데 예. 저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아 그렇지. 알겠습니다. 형님도 형님 불러주세요. 저 써먹을 데가 없나요? 당신은 내가 왜 불러요?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 당신을 부르느니 차라리 약발방하는 게 나아요. 예, 아니 진짜 맞습니다. 아 이 새끼 불러보고 쓸 근데, 데가 없어. 아니 그래도 뭐 약간 주먹윤다 잘하니까 뭐 주먹윤다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이 개최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솔직히 주먹윤다를 개최해라. 예. 죄송한데 이제 그만 좀 울었으면 좋겠어. 주먹윤다 그만하고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씨름대회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좀 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내가 형들 진짜 근데 오늘 크론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게스트입니까 형님? 제가 생각하기엔 크론입니다. 아 네? 내가 지금 오늘은 너희 크론으로 네. 하는 거야? 오늘 크론 왜요? 아니 그게 좀 당황스러운 게 내가 시조세 크루원으로서 내가 뭘 할 수 있죠? 아 근데 진짜로
내가 아니 나 그 봐봐 가치가 내가 만약 비글즈가 아니었어 거죠, 비글즈가 아니어가지고 네. 혼자 솔방하다가 막 진짜 2000달이 막 1000달이 막 이렇게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네. 안 되겠다 나 시조새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시조새 밑으로 들어갔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저랑 가장 비슷한 포지션 있나요? 있죠 누구죠? 형님이랑 딱 비슷한 포지션 한 명 있어요 누구? 그거 부를까요? 누구 누구 무서워할 텐데 설마 병재? 아니, 쫄시는 거 아니죠? 아, 죄송한데 저 아직까지 지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 자, 마크 헌트 모셨습니다. 헤비자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이랑 약간 아니 이 친구 주먹은 지르는데 네. 아, 좀 토크는 되나? 토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되죠. 그리고 이 친구도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상처수준 다 겪은 거야. 왜냐면은 아, 난 스톤 다 알지. 얘 친구 만났었잖아. 맞아요. 짭꼬즈 네, 맞아요, 맞아요. 짭꼬즈 멤버였었고 그래도 거기서 진짜 열심히 하면서 내가 그 모습 봤었는데 짭꼬가 잠깐 떠나 있었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크루 내에서 그래 자리 지키면서 예, 예. 50달이 크루방 잘 갔습니다. 아, 맞죠 50달이요? 예, 예, 예. 형님 근데 살짝 떠시네요. 아 저요? 기억폭행인가요? 아 좀 무섭습니다. 아, 드렁큰 펀치. 아 근데 머리 맞고 나서 진짜 어지럽더라고요. 아니, 어지럽게 하죠. 아 근데 왜 이렇게 찐으로 했어요? 저 그때요? 예. 아 근데 원래 주먹이 온다 찐으로 해야 재밌지 않나요? 맞아 맞아 찐으로 해야 재밌는데 예. 형님 마이너는 잃을 게 없어요. 예. 마이너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형님은 잃을 거 많잖아요, 지면.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좀 헤비급이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거든. 딱 잡고, 네. 살살하자. 내 눈치 봤으면 봤어. 근데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안 나? 저 못 들은 척 했어요. 새끼, 이거.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냥. 아니, 근데 이게 맞다 보면은 또 갑자기 감정이 생기거든요. 맞아. 아, 그래도 좀 툭툭 치고 이제 좀 돌면서 약간 티격틱 뭐 좀 투닥투닥 하려고 했었는데, 어이, 갑자기. 뻑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 딱 맞았는데 막 어지럽더라고. 아 이게 근데 제가 초반에 두딘가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이때 아 원래 한번 빠질까 하다가 아, 갑자기 흥분한 거야? 그때 숙이고 계셔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빨리 초장이 죽이자. 링에서 근데 형 진짜 주먹 좀, 주먹 좀 쓰네요. 주먹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갈 길을. 얘는 이제 스포츠 BJ로 하고. 아 스포츠로? 네. 아니 너는 그쪽으로 가야 돼.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에 내 재능을 찾은 것 같아 형들 해가지고 방 저기 뭐야 했었는데 그때 20. 와 근데 이 형. 아 그때 그러고 나서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는데 22다리로. 아니 왜 어그로를 못 끌어? 아니 어그로요? 예. 그래가지고 밖에서 야외에서 방송하면서 먹방하고 나 봤었거든. 네, 네, 네.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방제를 형들 나 진짜 재능을 찾은 것 같아. 아, 예. 해가지고 다음날 어그로 끌러 방송 켰는데 22달러. 아, 어그로 나서... 끌러 거가 아니에요. 아 약간 네. 아 진짜 이 형이 근데 대단한 게 방송 다 봐요. 그러니까 가봅니다.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컨텐츠가 뭐냐면 좀 이따가 마이너 모니터 거기 나가나요? 아 모니터 이거 누르면 다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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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예, 쌈마이랑 아 오케이 오케이 날것 감성 이제 유명을 챙겨보셨네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 판도라 마이너 형 다 알잖아 마이너 근데 판도라 근데 좀 이름 있는 얘들 아 말을 좀 약간 시청자분들도 얘 알지 약간 이런 아프리카판에서 여러분들 판도라 지금 마이너 크루는 아직도 이제 그 3개 체제죠 네 그, 3개 체제 아 4개 체제예요 4개? 하나 또 생겼어? 가덴터 시조파 아 가덴터가 생겼지 그 다음에 독사파 가덴터가 요즘 신흥강자 아닌가? 신흥강자죠 맞지 거기 다 가져갔어요 이제 딱 가져가가지고 그래도 한 번도 밀린 적 없지 않나요? 가덴터한테? 저는 이제 가덴터한테는 안 밀려요 아 진짜?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본의 아니게 네네네 그 인방겔이 좀 많이 막상이 됐던데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인방겔의 예예예 갤주문 말씀입니까? 예. 네. 이제 BJ들이 막 싹 다 썰어버리고 팬콘만 먹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개념글이 이제 10월 3일자였어요 저번 달에. 아니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막 무슨 뭐 시조새 올라오고 무슨 뭐 그 뭐 짭태운 뭐 이런 거 막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별거 다 봤어요. 또 뭐야 그 뭐지 그 곰돌이 형. 오 맞아. 춤추는 곰돌이 형 막 주먹으로 막 머리 때리면서. 이 얘기하니까 다들 안 해. 맞아 알지. 마이너판 돌아가는 거 좀 보나 보네. 저희는 이제 팬콘 를 안 보고 저희는 이제 인방계 맞죠. 여기는 찐텐 안 나오나요? 근데 뭐 어떤 찐텐? 여기는 막 서로 막 이제 방송하다 찐텐 나오거나 그런 거 없나요? 이제 방송 끄고 찐텐으로. 네, 그렇죠. 방송 끄고. 방송 끄고 뭔가 그런 분위기는 나는데 켜져 있을 때만큼은 켜져 있을 때만큼은 절대 괜찮네. 제가 괜찮아요 여기 분위기. 아, 전 다 봅니다 여러분들. 안 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 방송 안 할 때는 거의 뭐 인방에 빠져 살기 때문에. 예. 아, 근데 형님 이제 글도 안 올라오잖아요. 죄송한데. 아 저요? 팬코로 갔잖아요. 다음. 전 다 썰어요. 아, 예. 저는 일반 글까지 다 썰어버립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썰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냥 하기도 싫은데, 그냥 갤주가 돼 있어요. 갤주가 돼 있는데, 딱
좋죠? 아니요, 안 좋아요. 왜요? 지금 뺏겼어요, 트위치. 아, 네. 트위치 쪽에서? 트위치에서 어. 그때도, 그때 당시에 옛날에 5월 달에도 제가 갤주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오선이 형 오기 전에 시조세 갤주다. 뭐, 얘 춤추는 거 재밌다. 막 하면서 사람들 빨아주자마자 제가 이제, 어, 뭐지?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트위치 여캠. 아, 바로 그때 이제 나는 푸르님한테. 아, 아 그리고 아. 지금 요즘 또 이제 문월님이 또 이제, 문월님 아시죠? 알죠. 아, 알죠, 알죠. 문화님 보니까, 어, 저 솔로 만다리 찍고, 예, 대단하더라고요. 예전에 약간 푸르님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예. 아 근데 내가 또 이제 코트 형님이랑 계속 이렇게 대화만 하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살짝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 벌써 그, 저기, 역캠 분들 부르나요? 역캠 아니에요. 일단은, 살짝 부르긴 했습니다. 어, 근데 올해 못 간다고 하는 나는 근데 올해 갈 것 같은데. 저는 눈요기하려고 갔어요, 여러분들. 네. 진짜 이번에도 근데 그 시스타가 네, 시스타. 예, 너무 한 원툴 아닌가요? 다른 춤좀 연습하면 안 돼요? 아니, 죄송한데. 한 여섯 번을 봤어. 죄송한데. 예. 저희 크루에서 두 번밖에 안 쳤는데 아, 바로 또마벨 또마벨 돼 가지고 다른 데 나가면 아,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뭔 말 하면 또가 앞에 붙어. 아, 그럼 뭔 말인지 알죠? 그래 가지고 이게 춤이 이제 좀 약간 사실 시조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조세 크루는 약간 발리우드 감성이에요. 예, 맨날 춤추고 밖에서 막 돌아다니고. 네, 죄송한데. 네. 그것도 이제 시대가 지났나 봐요. 아, 이제 똥꼬시 안 합니까? 시청자가 안 올라가요. 아, 그걸 네. 했는데 시청자가 오히려 떨어져요. 아. 네, 너희들이 뭔데 이걸 하냐. 하면서 아, 이제 진짜 지겹다. 이제 인도 감성 좀 그만해라. 그만 보고 싶다. 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최선에 여기서 그냥 초 웃을 거면 나가주시면 안 돼요? 그니까요. 네. 저 언제 나가야 되나? 껴들지 못하네. 제가 이제 메이저랑 합방을 아예 안 해보다 보니까 애들이 예, 예. 긴장 많이 땀만 나요. 아 좋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인도 감성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좀 약간 다르게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좀 한번 그러면은 예. 오늘 준비한 걸 약간 볼 텐데 여러분들 어떤 네네. 걸 준비했냐면 코트 형님이랑 또 이제 빠르게 한번 가야 되니까 네. 형님이랑 잘하는 형님이 제일 잘하는 거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형님 그 전에 좀 보고 싶은 역캠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코트가 생각하기에 시조파에서 제일 괜찮은 역캠인? 다 일단 불렀으니까 뭐 이미 나오지 않았나요? 추랑씨 오! 추랑씨는 진짜로 와 진짜 머리가 요만해 머리가 요만하고 제가 이번에 그 주먹이 온다 했었을 때 컨셉 보면서 진짜 놀랬습니다. 와 근데 약간 조세가 너무 추랑이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언젠간 놔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근데 조만간 예.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아 조만간 이제 아 추랑이 이제 슬슬 이제 좀 약간 왜냐면 이제 베비도 땄고 아 베비 땄어요? 네 폼도 올라가고 있고 본인은 베비 땄나요? 저는 이제 못 땄죠. 아 아 진짜로? 네. 왜 못 땄어? 아니 형 못 따겠어. 안 줘요 이게. 너무 잘못하는 거 없잖아 네. 방송에서. 아 얼마 전에 이제 올라갔다 왔어 거기. 아 본사님. 아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예. 어. 아 진짜 이쁘시다. 아니 교정기는 언제 떼시나요? 치과 한 두 번 정도 가면은 빼는. 아 진짜로. 시간이 안 나서 못 가. 아 예. 네. 일단은 왜 갑자기 찐따 모드가 되죠? 형은 약간 여자가 나왔을 때 내가 방송 많이 봤어. 형 정기님이랑 할 때 진짜 말빨 괜찮은데 여자만 나오면 원래 남자들이랑 방송을 편하게 하고 맞아. 여자도 있어. 여자 있으면 좀 방송하기 좀 힘들어요. 갑자기 막 수그러들고 형 좋아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할게. 이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말을 못해 여자들은 아 진짜 나 이거 말하는게 내가 무슨 뭐 성차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 중에서 이렇게 티켓다가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진짜로. 맞아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맞아가지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와 근데 이 형님이 근데 약간 추랑이를 좋아하시네 아 다 마찬가지야 비글즈에서는 항상 추랑이 얘기밖에 안 해요 오 진짜요? 예 와 추랑아 네? 코트 형 어떻게 생각해? 아 뭐 아 아니 아니에요 또 알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제 방송 보신 적은 있나요? 저요? 예 비글즈 이렇게 아 비글 단체 방송했을 때 하고 약간 스카우터 있네 그러니까 개인 방송 못 봤단 얘기네 아, 그 시청자 만달 이상 방송만 보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오 이쁘다 약간 중국 진짜 중국 미녀상 진짜로 약간 추랑이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 중국 사람 같다는 중, 뭐 중국 사람 중국형 아니 그건 진짜 동아시아권에서 제일 이쁜 게 중국인들이에요 중국 미녀들이 진짜 이뻐요 그쵸 그쵸 예, 판빙빙도 그러고 진짜 너무 이쁘신데 뭐 앞으로 계속 시조세 크루에 남아 있을 건가요? 어? 아니 근데 저는 재밌어서 있는 거라서 아~ 진짜 재밌어서 있는 거야? 만약에 아니 만약에 그러면은 비글즈에서 비서를 뽑았어 이 비글즈 비서로 갈 거야 아니면은 나한테 올 거야? 거기도 병풍인가요? 아 내가 언제 뭐 병풍 아니 야, 확실한 거는 비글즈 비서로 들어오잖아요
여기보다는 대우받을 수 있어요. 아. 여기보다는 대우받을 수 있고 뭔가 좀 다르죠. 대우 자체가. 네, 그리고 아, 방송 끝나고 그런, 나서 뒷풀이로 이제 개인 방송할 때도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고. 예. 근데 거기는 이제 거기는 팬덤이 많아가지고 약간 빡세긴 하잖아요. 솔직히. 아 진짜로 비글지 빛으로 들어오시면 요강으로 활동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예,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철거 방송하고 나면 이제 그때쯤에 방송 미리 딱 켜놔. 그럼 외질보다 너한테 더 많이 갈 거야. 어. 아니 근데 형님 네. 진짜 합방하고 싶은 역행 한 명 데려가서 쓰셔도 돼요. 한번. 우리 크루. 아, 진짜로? 한번 해주세요. 제 여자친구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아! 아니, 안 그래도 이번에 여자 그. 아, 뭐, 토크로는 뭐, 컨텐츠는 안 되나? 1대1 역캠 합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막, 네네네. 진짜 야지를 줘요, 자꾸. 아르미가 저한테, 오빠 달달각 받쳐, 자꾸 죽여버린다? 이러고, 진짜로. 너무 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저, 빵규 씨는 그런 거 없나요? 빵규리는. 질투 안 해요? 질투가 심해요. 진짜 아, 질투 심하지. 네, 진짜 심하고. 그래, 질투 심하다니까. 여자들 진짜로. 진짜로 심해, 여러분. 어, 맞아. 네. 질투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하기 힘들어. 아, 근데 진, 어, 그게 원래 근데 찐텐이 한번 나오면은 무서워서 안 하게 돼. 맞아 합방을, 맞아. 1대1 합방을. 그 남순이랑 합방 한번 해본 적 있어? 해봤어요. 아 역시 남순이가. 밥만 먹었어. 밥만 먹었어. 밥만 먹어. 야 어디야 밥만 먹는 게. 그지 그지. 어. 야 죽자고 달려가야 돼 밥만 먹으면. 그지. 원래 어. 그럴 때야 지금. 남순이가 불러주면 언제든지 또 갈 거죠. 내가 이제 재미를 느꼈어. 어. 그리고 한 명 더 있었거든. 원래 최주도 어제 갔다 왔거든요. 남순이 형 방송에. 최주가 누구예요? 예? 네? 어 제, 모르세요? 예, 잘 몰라요. 어? 최주 한번 보면 알 텐데. 아. 최주야, 아 잠깐만. 어, 괜찮네. 예. 그럼 들어오면. 어. 일단 그러면은 여러분들 최주까지만 딱 오고 바로 컨텐츠 진행할게요. 예, 네, 컨텐츠 바로 진행할게요. 이 친구도 저희 JS 에이스입니다. JSM. JS 엔터테인먼트.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한 달 반 전에. 요즘에 또 잘 나가고 있는. 나이가 어떻게? 26입니다. 아, 26살이시고. 어, 방송하신 지는? 한 달 반 됐습니다. 아, 한 달 반? 네. 한 달 반 했는데 벌써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있다고요? 맞습니다. 야망이 좀 가득하신 분 같네. 예. 아,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예. 뭐 근데 뭘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뭘로 인기 끄냐면 예, 예. 그냥 봇 그냥 노부같이 이야기를 방금처럼. 아. 그냥 형이 뭐 약간 감정이 없어 얘는. 어. 감정은 그냥 춤출 때도 감정이 없어요. 아 약간 좀 무미건조한. 네 무미건조한 그런 어. 느낌으로 나가 뜨고 있는데. 보통 그런 매력이라면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사실 버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또 매력으로 살려서 하네요. 여기서는 이제 아. 저희는 잃을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컨셉이 있네. 네? 어 봇도 어. 있고 여러 가지 다 뭐 있네. 약간 태권도도 있는데 좀 이따가요 형님 한 대 맞아보시죠. 태권도? 네, 태권도 아, 하는 분이 태권도를 해요? 네, 근데 진짜 아파요. 어딜 때리는데? 엉덩이? 엉덩이. 아, 어깨 포상이네 오늘. 좀 이따가. 예, 예. 어, 어, 신고식으로 여러분들. 아, 그럼 아 신고식으로 맞고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컨텐츠 어때요? 아, 좋습니다. 어, 예, 좋습니다. 예, 예. 아, 한번 맞아. 깔끔하게 바로 진행할게요. 아니, 뭐 괜찮아요. 뭐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네. 바로 여러분들 그러면은 형님. 이게 하모니카를 약간 모셔야 되거든요. 아 하모니카. 왜냐면 어 이거 이것도 약간 뭐 포상은 아니에요? 아 이분이 태권도 전문. 네 이 네, 친구 저희 박스 어 힘캠입니다.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예예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어. 일단 코트 형님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오늘 너의 매력을 약간 뽐내보고. 어. 알았지? 모르시는 분이요. 빨리 약간 여기 예, 예. 여기 이렇게 한 번만 네 해주시 예. 신고식이거든요. 예, 예, 여기 예, 예. 여기 어.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떻게 아 이렇게 앉아 있어? 네 앉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앉아 네, 있고 하모니카 부르고 알겠죠? 오, 너무 오, 오. 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 예 어. 예 뭐 때려주세요.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 너무 세게 때리면은 예. 제가 또 찐텐 나오는데 예 어, 어느 정도 살살 예 좀 예, 부탁드릴게요. 어. 오 바닥이 완전 따뜻해서 바닥 바꿔줘. 완전 좋다. 아 진짜? 어. 오케이 갑니다. 도전. 도전. 형님 무시해야 돼요. 어, 예. 한번 하니까 무시해야 돼요. 네. 오. 어. 자 패스 패스. 아 진짜 패스. 아 죄송한데 제가 여기 이러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죄송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한방 때문에. 아 오케이. 어 좋습니다. 아 좀 이따 그러면은 마지막에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맞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쳐맞으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도 맞죠. 일단은 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아 진짜 사람 많아졌네. 보니까 뉴페이스들이 많네. 뉴페이스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변형됐습니다 저희가.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어떤 거야? 강아지도 많이 키우다 보면은 네. 가끔씩 헷갈려. 아롱아, 미미야 이렇게 헷갈리는 코코야 이렇게 하는데 어? 네. 너 누구였지? 이런 거 없나요? 있어요.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날 때. 기억 안 날 때. 어. 야 저기야, 야 머시가 이러면서 네, 아.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 일단 여러분들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물타기 자제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 물타기 바로 예, 예. 쳐내 주시고 어, 여러분들. 자. 바로 그러면은 어 갈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형님 개소리 배틀입니다. 개소리 배틀. 네. 그거 근데 솔직히 족구랑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제가 예. 정했습니다. 예예. 예. 진짜 저는 이제 좀 빡세게 갈 거고요. 예.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컨텐츠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어, 좀 이따 참교 갈게요, 여러분들. 왜 그래? 어, 그만해주세요. 그만해주세요, 형님들. 이 본방 또 12,000명으로 해놨구나. 만 명. 아, 본방 만 명으로? 네, 아, 맞다. 그 일비는 저기지? 네, 어. 일비 만 명이어도. 요즘에. 아,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중계방 그 문화가 본방이랑 살짝 지금 그 섞여는 그런 과정이라서 저도 오늘 방송할 때 진짜 좀 빡세더라고. 근데 이게 예. 진짜 갑자기 이제 물타기 심해졌어요. 많이 심해졌어. 뭐 철회도 근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 바로 한 명씩 부를 건데 형님 저는 이제 빡세게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형님이 만약에 지시면 개소리 배틀에 지시면 형님은 이틀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네. 코트 이용권을 이틀씩 네. 더. 네 그리고 어. 제가 만약 지면 저는 다리깡을 뒤에 들고 아, 머리 거예요? 머리를 한 가지 밀 거예요. 아 진짜로? 네네네. 어...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저희 팀이 지면. 알겠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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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한 5명 나올 건데, 여러분들. 예, 방제력 한번 바꿀게요. 어. 일단, 시코트. 재미없다고요? 근데 개소리 배틀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컨텐츠 초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되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어? 너 토론해봐! 개그맨한테 야 너 웃겨봐! 그러면 갑자기 웃기기 힘들잖아. 맞아.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준비한 거니까 한번 해보고 또 재미가 없어도 다른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으면 예. 다른 걸로 여러분 넘어가면 되니까 어차피 즉흥으로 오늘 부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재미가 토크는 할 수는 없잖아 여기서. 네네 오케이 오케이. 토크는 하긴 좀 힘들지. 토크는 할 수 없으니까 예, 형님들. 맞죠. 예. 저도 그리고 머리 그냥 좀 깔끔하게 그냥 밀고 싶어서 차라리 갈 거면 아 진짜로? 왜냐면은 시상식 가세요? 이번에 가요. 어 왜요? 야외 토크. 아 그 리스는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일비어도? 올라갔는데요? 아 진짜로? 네. 아 올라가 아 그 있어요? 네. 아, 못 봤던 것 같은데 아 조세가 있었구나. 오. 아 이 형 아무것도 모르네. 아 사실 관심 없어. 예. 상 받는 건 솔직히 관심이 없어. 어. 그러면은 자. 아 삭발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뭐로 걸 아 다른 걸로 걸어야 되는데 그럼 휘둘리지 말라고 네,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예, 그냥 가는 게 나아 가자 네가 준비해놨으니까 준비해놨으니까 그럼 갈게요 예. 일단 한 명씩 부를 거고요 한 명씩 네 나와주시고 한 명씩 나와요 범아 범아 네 너가 뒤에서 그거 좀 해줘 알겠죠 네 일단 갈게요, 여러분들. 삭발 진짜로 해도 되는 거죠? 아, 엉덩이 맞기로 가자고? 아, 궁뎅이 맞기로? 계속 사람들이 그냥... 어, 그것도 나쁘지 않네. 그래, 오케이. 가인이 될 것 같아, 가인이. 오케이, 가인이 될 것 같아. 네. 오케이. 가인아! 그걸로 갈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래, 여기가 또 그... 생각나는 게 없어서. 보여주기로서 아니니까 또 살짝 이쪽으로. 발차기 준비했지? 네? 어, 스쿼트 많이 했어? 어. 제대로 때려. 발바닥 따로? 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 다리야? 그냥 그렇게 막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냥 요정도 와 일단은 근데 진짜 맞아보면 알아요 형님 아 진짜로? 네 빡세네 맞아보면 알아서 그러면은 우리 크루원 중에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형님 여기 앉아 계시면 되고요 개돌 배틀 네. 네 책상 한 개만 준비해주세요 책상만 한 개만 책상 아 예 가인아 가인아 너 때린 거 아니야? 나 때려야 돼? 알았지? 오빠 때려야 돼? 갑자기 코트 형 때리면 안 된다? 아니야 어 코트 형님은 이틀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예 예. 어. 몇 살이세요? 아 저 20살이에요 아 20살? 네 아 20살 뭐 하다가 BJ 하시는 거예요? 아 그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아 오 아, 허벅지가 남다르셔가지고 아 원래 그 태권도 선출이었어요 아 태권도 하셨었구나 네.
태권도를 계속 해보시지. 왜 갑자기 아 태권도 아 저 그... 위 길에 빠지면은 사실 벗어나기 사실 힘들거든. 아 저 대학교 가려고 운동 그 중간에 그만둬서 공부했어요. 사실 BJ들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가수가 되려고 하다가 뭔가 좀 꼬꾸라진 뭔가 길이 있다가 살짝 꼬꾸라진 분들이 좀 이렇게 BJ 길로 많이 오거든요. 연기도 그렇고 뭐 배우도 그렇고 막 가수도 그렇고 막 요리도 그렇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더 노력을 해봤어도 20살이 진짜 저 같은 경우도 그 무릎 쪽이 많이 안 좋기도 하고 그 대학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코치님이 약간 알잖아요. 체육계는 몰래 뒤로 대학 보내주고 이런 거. 아~ 근데 그게 금지돼가지고 아직 폭로하시는 거야? 그건 아, 아니고요. 어.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네. 하기도 하고 제가 태권도 능력이 그렇게까지 막 국대 출신 그 정도 안 돼가지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또 꺼져주시고요. 네 꺼져주시고 바로 갈게요.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바로 경재 씨 예. 나와주시고요. 첫 번째 첫 번째 참가자 아 근데 이게 지금 입이 털려 이게 좀 틀려야 네. 되는데 주제가 좀 약간 주제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제가 예. 일단은 제가 정해진 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오케이 개솔 배틀이고요. 아니 지금 조세호 준비 잘했네. 잠깐 네. 그 잠깐 순간에 이렇게 주제를 짰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브레인이 여러 명이니까 나중에 진짜 좋긴 하겠다. 아 근데 포장님 말 진짜 잘하시는데 방송 즐겨보고 있어가지고 아 여기 딱 앉아주시고요. 네. 형제랑 예. 저기 보이시면 알겠지만 저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님. 네 두 가지에서 먼저 선택할 기회를 드릴 거고 바로 그럼 너도 이제 거기로 가는 거야. 얘가 오케이. 네. 그러면은 개소리 배틀 딱 여러분들 2분간 시작할게요. 2분간. 네, 2분간 시작하겠습니다. 2분간. 아시겠죠? 야, 가인아, 너는 들어와 있어. 왜냐면 나 때려야 되니까. 가인이만 들어와 있어. 이거 바로 준비해서. 방송 망하면 시루크루 멤버 들어오기 vs 그냥 방송 적기요? 네, 아, 2분 너무 짧다고요? 3분으로 갈게요, 그럼.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 팩트로 해야 됩니까? 네, 팩트로 해주세요. 진짜 팩트로 예. 발라주세요. 예. 아, 3분 국룰이니까 3분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만 휘둘릴게요. 됐죠? 뭔가 일단 먼저 정하시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오케이 준비 일단 나랑 무조건 반대로 가야 되는구나. 아, 예, 예. 저는 이제 무조건 준비.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작 시작 저는 일단 그냥 방송 접기로 할게요. 왜냐면 당신 다 저번 달에 풍투데이 보니까 예. 사람 새끼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거 시금전패 할 정도로 지금 풍선을 많이 못 봤는데 아, 당신 네네. 지금 실조세 크루 들어와가지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저 주먹으로 뒤지게 때려봤자 당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야,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에 22다리로 저 형들 저 뭐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방송 팠지만 결국은 22다리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무관지요. 일단은 방송 접으시고 꺼지시면 안 될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번 예, 달에는 예. 제가 한 2주 넘게 방송을 안 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시청자 1000명 이상을 그래도 많이 예.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하필 그날 1000명 찍은 그날 온 거예요. 병신 새끼야. 제 시청자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이제 학구에 그냥 이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구들에게는 시작으로는 들어갔다 왔다 엘리트 코스예요. 진짜로. 왜냐면 여기에서 분명히 사람들 유동력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나름 쇼크로는 괜찮은 예, 거예요, 제가. 예. 그리고 나서 일단은 아무것도 혼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혼자는 클 수가 없어요. 시조크루에서 스토리가 생기고 예. 뭐라도 하고 이렇게 예. 하면서 몇 년차 짬이 되다 보면 1년 차부터 방송 잘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여기서라도 유동분들한테 좀 더 알리고 나서 나서 짜츰짜츰 짬을 먹을수록 그럴수록 예. 나중에는 이제 어느 한 번 딱 터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반박하겠습니다. 이 쿨의 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일단 뭐가 문제냐? 예. 이 새끼 진짜 메인 시간 때 다 나 뭐야 크루원들 아이디로 방송 켜준 적 있나요? 없습니다. 예? 아, 제가 왜 비글즈 들어간지 없는데 아십니까? 비글즈 들어가면은 서로 풍화실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 소룡이도 소룡이 10만 달이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전 멤버가 10만 달이를 찍으면서 그렇게 그걸 다 누렸는데 이 비용신 새끼가 저랑 주먹용도 하고 다 같이 결과가 있어. 일단은 22달이 비용신 새끼입니다, 여러분들. 잡혀 찍어줍니다. 네, 잡혀 확실히 찍. 아, 잡혀를 찍어줘요. 잡혀 찍어도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 2000명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끔 이제 여기서 시트콤 조세도 이제 방송을 나와주고 아 시트콤 여기서 이제 다 같이 사람들끼리 예, 예, 방송하는 예. 그런 것도 좀 하게 조세피도 예. 빨게 해주고 방송도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컨텐츠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니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기 새끼야. 어느 정도 자기 기반을 쌓고 자기 매력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봐주지. 그냥 아무나 잡혀 싸준다고 들어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거죠. 예? 바로 이제 넘겨준다 이런 거를 분명히 해줍니다. 그리고 예. 방송도 어디 놀러 왔을 때 이번에 빅스비 잔방도 나눴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때 각자 20몇 명이 계속 거를 계속 품을 나눠줬어요. 예.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 70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일단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일단은 솔직히 품앗이를
크루원 아이디로 방송을 켜주지 않는 크루원 밑으로는 전 절대 그 뭐야 수장 밑으로 절대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아니, 없습니다. 저희가 조세방에 예?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엄청난 거예요. 저희 왜냐 저희 학과 같은 사람들은 몇천 명 앞에서 뭐야 16,000명이야? 16,000명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오케이 투표 한번 해주세요. 기회. 네 여기까지 투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투표 한 번씩 한번 해주시고요. 예 네, 투표 과연 누가 이겼을지. 야 내가 지면 나 맞는 건데 아 좆됐다. 네 오. 4, 조세아. 3, 야, 씨, 말 좀 해라, 진짜 말 좀. 아, 뭐, 말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2, 1, 마감하겠습니다. 코트 2087표, 어. 병재 시조크루 200, 아, 씨. 아, 저 새끼 진짜 말 좀 해라. 아니, 너, 너도 하는 거 저, 너도. 아, 일단 나, 나로 얘기하지 말고 너네들이잖아. 일단은 미안하다, 맞아야 될 것 같다. 아, 오케이.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바로 맞을게요. 아니, 병재가 이제 좀 귀여워. 어, 맞아. 오빠가 맞는 거야? 어. 어떡해. 내가 졌으니까 내가 맞는 거. 코트 형 이기면 코트 형 맞는 거야. 아, 진짜? 아, 죄송한데 제대로 안 때리시면 제가 때릴게요. 아, 예. 아. 수상이랑 봐주는 거 없죠. 진짜. 병재가 맞는 게 낫죠, 여러분들. 병재가 맞는 게 맞지? 이게 나, 내가 맞는 게 좀 이상해. 내가 MC인데 맞잖아. 병재 오빠, 병재. 형들. 어, 맞네, 맞네, 맞네.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격 당당하게. 새로 먹는 게 맞네. 오케이. 하나. 아, 잠시만. 하나, 둘, 셋. 오빠 크루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아. 제가 좀 말빨 잘한다는 친구 한번 불러드립니까 형님? 예 좋습니다. 시옥골에서 말 잘한다는 친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부를게요 여러분들. 바로 갈게요. 오케이 네 다음이고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빵운이 나와봐. 빵운이 일단 빵운이 나와봐. 말 잘한다는 친구 가겠습니다. 빵운아 나와라. 너 이겨야 된다. 아, 에, 이, 오, 오, 아, 아, 이 친구가 말 잘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그래도 우리 오. 크루에서 말로는 이빨을 좀 약간 털털 좀 약간 잘 털지 않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빨도 험이다. 어, 오케이. 어, 일단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자는 진가인이라고 합니다, 진가인. 네, 바로 갑니다. 다음 질문이고요. 아들이 코트, 아빠가 아~ 코트. 네. 이거 뭐 정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 아니 먼저 정하세요. 형님. 아들이 코트, 아빠가 코트. 정해지면 바로 3분 돌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어... 아들이 아니, 코트가 날 것 같아요. 2분만 하겠습니다. 2분, 여러분들. 예, 아들이 코트로 가겠습니다. 아들이 코트? 예. 똑같이 가면 안 되나요? 어, 아, 똑같이 가면 안 돼. 바로 바꿔야 돼. 어, 너 먼저 아빠가 아빠가 코트. 예, 예. 일단 시작! 먼저, 일단 네, 먼저 시작! 해보세요. 예, 일단 먼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빠가 코트가 좋은 이유. 아빠가 코트인 좋은 이유. 일단은 일단 몸집이 엄청 커서 이제 좀 딱 보면 이제 아빠가 게을러 보입니다. 근데 돈은 잘 벌어요. 오. 아빠 돈이 누구 거겠습니까? 제 거예요. 제가 이제 쓰고 싶은 대로 아빠는 일만 해갖고 돈 많이 벌고 이제 게을러 갖고 이제 움직이지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제가 다 쓰는 거죠. 뭐 개소리죠? 아니 개소리면 개소리면 때 맞아. 개소리면 때 맞대. 아 그리고 아빠가 코트면은 이게 계속하세요. 예. 계속해 그냥 고아를 할게요. 그냥 고아가 되겠습니다. 말 안 하고 말 그냥 고아가 될게요. 이거 묻는 되나요? 아니요. 아니 뭐 한마디도 못해. 아니 씨발 저 아들이 코트였으면 아니, 좋겠어요. 진짜. 아 네네네. 네. 하나 둘 셋. 아이씨. 아, 야. 아니 일부러 가. 꺼지면 어떡하려고. 존나 세게 때리잖아. 진짜 뭐야. 침탱을 부려. 아, 존나. 아 저 존나. 아니 안 맞아보셨어요 형님? 아 진짜로? 아 진짜 이제. 아 근데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진짜 왜냐면은 네. 요즘 그 솔방 하시면서 네. 오전 시간대에 그래도 500달러 찍고 최근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풍선이 이번 달 20만 개. 우와. 이야. 맞습니다. 진짜로. 오, 그래도 희조세 크루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좀 최대의 수혜자가 아닌가. 아. 네 열심히 하시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부를게요, 다음. 아, 다지네. 어. 아. 야, 가오야, 그래도 너 메이저한테 해봤으니까 가보자. 가오야, 가자. 가자잉, 가오야. 시가오. 네, 시가오. 시가오 부를게요.
어이쿠, 또 노래할 때만 뵙다가 이렇게 뵙네요. 예, 안녕하세요. 자, 앉으세요. 네,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갈게요, 바로. 네, 뭐죠,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질문 갈게요, 질문. 예, 네, 질문이고요. 오케이. 오. 시청자 수, 그리고 VS 품. 시청자 VS 품. 품. 네. 예. 이번에는 먼저 선택해도 됩니까? 예, 예. 오케이, 너 말해봐. 일단, 야물딱지게. 남자, 저는 시청자 수로 가겠습니다. 저는 풍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오. 바로 2분 타임 맞췄고요, 여러분. 바로 갈게요. 예. 준비 시작! 자, 일단은 10명이 보는 방에서 돈 아무리 벌어봤자 우리 아빠 엄마밖에 모릅니다. 시청자 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학고에서부터 올라와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 일단 가오 씨가 방송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저는 지금 이제 곧 1년 정도 다 돼갑니다. 1년 정도 다 되셨죠? 예, 예, 예. 돈 얼마나 모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은 게 없습니다. 통장 잔고를 말씀해 주세요. 잔고요? 어떻게? 예. 아, 잠깐 좀 눈물이 날 것 아니야. 정신 차려 가오 형. 나 정신 차려 보여. 예, 예. 네. 정신 차려. 전 지금 잔고 한 12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방송 처음 했을 때 기억나죠? 옛날에 예, 그 남캠으로서 시작하면서 그때 예. 이렇게 미동도 없는 채팅창에서 1인 극 하고 있는 그 비참함. 아, 근데 저는 예. 저는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시청자 수를 더 원하겠죠. 아, 너무 원합니다. 왜냐면 잘 되고 싶고. 아, 잘 되고 싶고 그리고 그 물타기도 막말로다가 한 명이랑 티키타카 전 전대 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아, 예,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예, 좀 많이 사실 아무래도 좀 스크롤 좀 많이 내리다 보면은 예, 예. 진짜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죠. 아, 예.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시청자 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시청자 수는 방송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잘 될 사람은 잘 되고 예. 저 같은 경우 10년 전에 했었습니다만은 예. 그때 블루오션에 했었더라고 해도 예. 그때 시작해갖고 지금 안 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요? 예, 막말로 지금 김희부 누나 얘기해보세요. 김희부 누나도 지금 시청자 수 많이 딸리고 풍수도 많이 야, 왜 상담을 하지만 하지만 그렇다면 다시 그래서 풍이,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풍이 중요한 예. 건 맞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호트 형님께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명이 보는데 거기서 몇만 개를 받든다 한들 주목을 못 받는데 이 아프리카판 이 세렝게티 같은 판에서 여캠도 아니고 남캠인데 예? 풍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맞잖아요, 형. 형, 그러면 회원 탈퇴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본인의 능력 한번 보여주세요. 오. 아름 씨만 만나지 마시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새끼도 사실 풍 안 터지면 이거 크루 당장 관둘 새끼예요. 예. 풍이 따라와야 시청자 수도 찍고 풍이 따라와야 어느 정도는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냥 정말 초기 자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본인이 지금 심해 없어봐서 그래요. 왠지 아세요? 상단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단에 노출되어 있으면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예. 사람이 많이 봐야 저를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이너스여도 시청자 수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시청자 수가 진짜 중요한 건 맞죠. 그리고 시청자 수가 어느 정도 봐야 그래도 풍선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많고. 하지만 제가 진짜 존나 현타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저께 방송에서 7,000달이 넘게 이제 솔방으로 찍고 있었었는데 오, 예, 예. 잠깐 탐방 가려고 살짝 보이는 라디오 클릭해가지고 살짝 그 스크롤 좀 내렸어요. 한 3초간 스크롤 내리니까 15달이 역행이 지금 별풍선 벽지로 인한데 47,000개를 받았어요. 그거 보면서 내가 아무리 방송에서 말빨 좋고 아무리 웃겨주고 아무리 잘해봤자 풍선을 많이 못 받으면 사실 저도 계속 이어나갈 의지가 없어집니다. 아, 그것도 예? 맞죠. 근데 배부른 소리십니다. 지금 배때기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예 오케이 개소리 배틀 바로 갈게요.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5 4 3 2 1 바로 마감하겠습니다. 여기 사람 많네. 엄마 아빠 나 방송에 2,500명 과연 누가 승률 가오승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그냥 차라리 이틀 이런 거 빼고 그냥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예. 노래하는 네. 코트 씨 그 죄송하지만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한번 차도 되겠습니다. 아 네가 한번 아니야 형 그런 차라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와 박빙이었네요. 엄청 박빙이었는데 가오가 이겼어요. 일단 한번 때려주세요. 예. 좀 살살 부탁드릴게요. 예. 오케이.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갈게요. 예. 오케이. 자, 빨리 갑시다. 바로 갑시다. 예. 바로 다음. 예. 저희 중에 파비가 있습니다. 파비 나오세요. 아, 파비가 있어? 네, 파비가 있어요. 형님도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예. 하긴 그 가덴터에도 곰돌형이 네. 팝이잖아. 그쵸. 팝이가 있습니다. 바로 갈게요. 아 에투샤님.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실물로 뵈는 건 처음이라. 예예. 예. 네. 반갑습니다. 게임이니까 저는. 게임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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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니까. 오셨어요. 네? 파비도 달고 있고 한데 여기로.
심심해서 들어왔습니다. 아, 심심해서 네. 좀 재밌게 놀아볼까 해서. 네. 오, 약간 즐기는 스타일이네. 왜냐면 제가 보라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봉준 형님을 같이 하려다가 예. 연습에서 떨어졌죠. 무슨 게임 했었는데 원래? 포켓몬스터. 포켓몬 망해서 여기 온 거 아닌가요? 아, 포켓몬 아, 언제 거야? 포켓몬스터 존나 옛날 거 아니야? 맞습니다. 포켓몬이 진짜 옛날 건데. 암흑의 3년기라서 아. 사실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이제 겸사겸사 이제 보라도 하고 싶어갖고 오늘 또 좋은 기운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꽃꽂이 느낌 좀 나는데 마그리 얼마 터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한 지 얼마 되셨어요? 아, 한 7년 됐죠, 저도. 아, 7년. 네, 20살 때부터요. 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주제, 네, 띄울게요.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탱글다이로 태어나기, 기민으로 태어나기. 먼저 고르시죠, 형님. 네. 저는 기민으로 태어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탱글다이로 태어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형님. 네, 자, 일단 좀 먼저 논리 말씀해 주시죠. 일단 왜냐하면 네. 품부터 달라요, 형님. 네. 그 다음 민심도 다릅니다. 솔직히 어느 방송을 가든 치트키에요, 역캠은. 아프리카 TV 입장에서는 김인호님도 분명히 뭐 잘생기고 약행 괜찮지만 여성분들한테 인기 많지만 아프리카 TV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손님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시니까 있네. 예예. 예. 그래서 저는 탱글다이가 더 낫다. 반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개소리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탱글다이가 김인호보다 풍선이 더 많이 봤다 아니고요. 네. 이미 풍투데이 쳐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거부터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인호로 태어나면 좋은 점 일단 왁구가 잘생겼기 때문에. 야킹도 가능하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게 그 특히 이번에 그 저 뭐였죠 그 시글 할로윈 때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이랑 일반 여자들 사진 찍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냥 셀럽 그 자체예요. 저 죄송한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네.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뭔가 아, 탱다가 더 안 터지. 아 맞잖아. 탱다가 더 안 터져. 근데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예. 가만히 모바일 방송 키기 더 편합니다, 형님. 아 인정하십니까? 자, 봤을 탱글다이 안 좋은 점 뭐냐? 솔직히 탱글다이 디스하는 건 아닌데 네. 탱글다이님께서 가는 길이 보통 역캠 분들이 가는 길이랑 좀 많이 좀 달라요. 네. 왜 다른가? 그분은 진짜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왜냐? 왜냐면 일단 약간 좀 야하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본인의 좀 몸매를 좀 드러내면서 좀 그런 좀 뭐랄까 피지컬적인 면을 이제 좀 예, 보여드리는 아무래도 좀 약간 그런 이게 이제 태어나기 아닙니까, 형님? 예, 그런 걸로 하고 부모님한테 정말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 탱글다이님이 일비예요. 그리고 네임드에 비해서 풍선도 많이 못 받고 있고 사실은 진짜 행위예술가로 알고 있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네. 그래도 크게 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럼 형님은 예. 개인 방송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송이 민심이 좋은 게 낫습니까, 형님? 다른 방송에서 민심이 좋은 것보다 저는 풍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비글제에서 예. 그냥 욕 드시는 거예요? 아, 예. 아니, 왜냐면, 일단, 탱글다이님은 기본적으로 다른 방송 와서도 굉장히 일단 민심이 좋아요. 어느 컨텐츠 다 잘 어울려요, 형님. 죄송한데, 탱글다이 씨를 섭외하려고 하면 거의 다 정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섭외가 힘들어요. 예,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시즌제입니다. 또가 안 나오는 거 오히려 더 좋아요. 탱글, 다 하나하나 다 메리트가 일단 아다리가 다 만든 거예요. 보라비제이들이 탱글다이님을 섭외하려면은 네. 진짜 제일 빡센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탱글다이님이에요. 왜냐? 이번에도 비서 컨텐츠 했을 때도 연락했을 때 연락이 잘 안 되고 바로 깍댔죠. 아무래도 이게 지금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솔방으로 해가지고 가장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시청자 수도 채워지고 하겠지만 가지고 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많이 안 터지고 그게 여유입니다, 형님. 예, 예. 누가 불러도 쉽게 안 나가는 거. 그 왜 안 예. 나갑니까? 여유예요. 아프리카 BJ 한 분이 너무 빡센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어우, 네. 네. 제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네요. 네. 오케이, 바로 갈게요. 투표. 오. 과연 누가 이겼을지. 형님 아까 맞아보니까 어때요? 맞을만 하긴 한데. 오 진짜로? 두어 대 더 맞으면 진짜 좀 약간 쌍욕 나올 것 같은데. 네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야야 몸 풀고 있어 몸 풀고 있어. 자꾸 몸이 굳어져가지고. 오. 갑시다. 4 3 2 1 바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마감할게요. 바로 오 2,800표 오 곧 대승 들어가시고요. 아, 네. 아 근데 이분 엉덩이 맞으면은 약간 형 네, 괜찮겠어? 싸봤을 때 몇 킬로세요? 네, 괜찮아? 54kg요. 54kg. 근데 팔뚝이 내 허벅지야. 아니 좀 살살 때려야 되겠다. 갈 것 같은데 괜찮아? 그냥 이거 살살 쳐? 맞는 거 보고 싶은 거 같아. 살살 쳐? 아 세게 풀. 아 나왔다 때려던 정도. 아 풀파로 가. 어 그 정도. 풀파로 가. 예. 알겠어. 하나씩 해주는 거야? 아니 힘줘야 되는데 하모니까지 물어줄래? 아 하모니까? 하모니까 어디 있죠? 여기 하모니까 하나 물어줘?
오. 어, 왜? 제가 날라 나 나가는 거 아니지? 어. 씨발. 네, 나와주세요. 네, 받아주세요. 네. 오. 오. 아니 묵직하네 진짜. 와 형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이것만 하고 네. 바로 마무리할게요.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나와주세요 마지막. 말 잘한다 마지막 나와. 너랑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저랑 갈게요. 예. 네 바로 갈게요 그럼 저랑. 그럼 저랑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랑 갈게 여러분들. 네, 나랑 갈게. 가겠습니다. 이것 좀 약간 해주시고 어 일단은 어 주제를 일단 정했습니다. 저희가 딱 맞게 주제를 정했고 그러면은 아름이 vs 비글즈. 오케이. 먼저 선택하시죠 형님. 이거는 이제 역설적으로 봤을 때 빵귤 vs 조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아름이를 택할 거예요. 예. 와 아름이를 택한다. 그냥 방송을 약간 적겠다는 마인드네요. 그쪽은 크루를 택한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비글즈를 예. 택한다 이 말씀. 비글즈를 예. 택한다. 비글즈 왜 왜냐하면은 비글즈 크루는 엄청난 크루고 정말 엄청나게 큰 크루잖아요. 말 그대로 시청자분들 다 알고 있고 10만 명을 다 찍은 감동 신화. 네? 엄청난 크루예요. 근데 그 크루를 여자친구 때문에 바로 그냥 버린다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거든요. 그럼 조세 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조세 크루 vs 빵귤로 했을 때는 그러면은 조세 크루를 택한다는 얘기죠. 빵귤을 버린다. 역시 쓰레기 새끼예요. 보면은 이게 인류애를 잃어버렸어요. 이 개새끼. 인방은 쓰레기여야 됩니다. 인방은 쓰레기여야 돼요. 아 인방은 쓰레기? 네. 좀 약간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방송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찐사랑이 아니구나. 아, 방송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맞잖아. 선택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네. 찐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에서 네. 재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방송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예요. 방송 끝나고 나서 하는 제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조세는 그겁니다. 방송하다가 네. 약간 좀 이렇게 좀 심심하거나 약간 좀 불끈불끈하거나 그럴 때만 지금 아, 죄송한데 불끈불끈이라는 약간 단어 선택적으로 하셨는데 선택적으로 찡결 뭐 약간 찡결 아닙니까? 어 찡결 맞습니다. 저는 진짜 아름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아름이랑 같이 방송도 하고 저는 비글즈 크루에서 물론 받고 있는 사랑도 많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그래도 아름이와 이어진 것은 남자 대 여자, 인간 대 인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비글즈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죄송한데 형님 네네. 죄송한데 비글즈 크루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형님이 몸집이 엄청 커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적시장에 갑자기 어 코트라는 이름이 이 논문값이 올라간 거예요. 비글즈란 이름 때문에. 아 비글즈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형님 아. 얼마 전까지 유튜브 힘들어가지고 진짜 발버둥 치면서 어프어프 하고 있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 비글즈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 지금 큰 거 아닙니까? 비글즈 우선 떨어지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거는 이제 그만큼 힘들어요. 예, 그만큼 힘든 게 이제 비글즈죠? 소리한테 그만큼 힘들이. 소리한테 밀렸죠? 오케이. 예. 자, 네. 아 뭐야? 과연 누가 이겼을지 여러분들 어 한 대 맞기 싫은데 일단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대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방방바로. 와 근데 말 진짜 잘하셨네. 이게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맞을 네. 확률이 좀 높기도 합니다. 네. 아니 아닙니다. 네 바로 갈게요. 과연 누가 이겼을지 여러분들 마지막 승자 한번 가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가인아 가인아 너 왜 이렇게 무섭게 봐? 어? 왜 이렇게 무섭게 봐 계속? 나 오빠가 이길 거잖아. 아 예 뭘 내가 5 4 3 2 1 땡. 와 3400표. 오 이번에 제일 많아요. 어? 아 뭐야 와 와 때려 존나 세게 풀파워로 때려주세요. 수단이기 때문에 와 나 진짜 아 제가 때리면 안 되나 이번에는? 네? 제가 한번 때릴게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분보다 제가 덜 아파요. 예 제가 때릴게요 그냥. 이번에는 제가 한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끼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예 자 아니 죄송한데 저 날라가네. 아 저는 진짜 별로 안 셉니다.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되세요. 제가 잡으세요. 아 예. 네 자 별로 안 세요 여러분들. 예, 제대로 잡으시고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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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풀었다. 괜찮아. 아, 괜찮아요. 존나 찐텐나는데? 아니. 정신 빡 차리지. 오늘 급하게 저를 불렀기 때문에. 네, 네. 아, 묵직하네, 여러분들. 아, 어때, 여러분들? 아, 그게 맞는 게 어때? 네. 순간 시기가. 아, 누가 나빠요? 네? 누가 나빠요? 당신이요. 아, 진짜로? 당신 거는. 존나 아팠지. 당신 거는 무기예요, 무기. 웨폰이에요. 네. 아, 좋고요. 와. 당신 자리 바뀌었어, 이쪽. 아, 자리도 바뀌었구나. 근데 엉덩이 아무리 세게 맞아도 다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을 때만 존나게 아프지. 예. 맞을 때만 아프지, 여러분들. 찐텐 나왔는데. 나 너무 찐텐 나왔어. 괜찮으세요? 예.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자, 물타기 하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 자, 다음 컨텐츠 뭐 있나요? 다음 컨텐츠는 여러분 뭐냐면, 제가 딱 컨텐츠는 한 두 개 정도만 하고 소소하게 이렇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형님이 오시면 어떤 걸 하려 했냐면, 바로, 잠깐만. 덜덜덜 떠는데? 바로, 잠깐만. 아, 똥구멍이 너무 아픈데? 아, 진짜로? 네. 똥구멍이었어요? 네, 예, 마이너 예. 판도라. 형님이 마이너 판도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 판도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약간 제가 네. 좀 판도라 예전에 했었을 때, 네네네. 좀 BJ분들한테 많이 불편함을 좀 드렸었는데, 네네. 오늘만큼은 진짜 진짜 정말 제대로 즐기고 갈게요. 와. 왜냐? 파급감이 없거든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마이너판 판도라. 아, 잘 짰다, 이거 진짜로. 이 컨텐츠는 저희만 할 수 있는. 아, 나한테 상자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지. 아, 그래? 오케이. 그, 한번 들어와 주시길래요. 상자 좀 주세요. 자, 마이너 판도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또, 이거 마이너들은 또 마이너 감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얘기 욕을 먹거나 그래도 오히려 좀 좋아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쵸. 기분 나빠지질 않아요. 예, 사실 아무래도 좀 팬덤이 좀 기분이 나쁜 경우가 좀 있긴 있는데 마이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이너 판도라 컨텐츠 여러분들 바꿀게요. 불 좀 끌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살짝 그거 준비 좀 해주실. 아 근데 진짜로 좀 놀랍잖아요. 저 진짜 많은 사람들 알고 있지 않나요? 엄청 많이 진짜 알고 방송 있어요. 다 보는 것 같죠? 이 형은 다 보고 있어요. 진짜로 다 보고 있어서. 와 일단 대단합니다. 마이너판 이런 감성을 좀 있습니다. 좋아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도 예전에 이제 굉장히 빠릿빠릿해지셨네. 아 예전에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 맞아. 그 진짜 시행착오 끝에 나중에 저기 한다니까. 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 다 아나요 혹시? 준하야 머하니님부터 해가지고 여기 싹 다 이기광 짭태우.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형님? 단 한 명도 싹 다 아나요?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류 형님도 계시긴 한데. 예. 네 일단. 일단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한번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건 이거 존나 좋아하더라고. 아니 준비 잘했네. 아니 오 짧은 시간 준비 진짜 짧은 잘했어. 시간에 일단 뭐라도 이제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아 대신 진짜 좀 칭찬을 하자면 여러분들 나중에 아프리카판이 판도가 언젠가 바뀌긴 합니다.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 전 조세가 진짜 큰 자리 차지할 것 같긴 해요. 아 아니 형 갑자기 아 진짜로 아니 나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어온 것도 명맥을 이어온 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저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예 물론 여기저기서 뭐 무슨 조세니 무슨 조세니 노잼의 대명사긴 했었습니다만은 아, 네 뭐 예. 약간 요즘에 많이 없어졌어요. 막 본조세나 뭐 뭐 약간 뭐 조세 다 붙었잖아 메이저 뒤에 맞지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근데 그 솔직히 그 프레임이 있었을 때 좀 기분 나쁘지 않았나요? 솔직히 그 프레임이 있었을 때 나도 그래 나름대로 존나 했어, 열심히 진짜로. 했었는데 네,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열심히 하고 나도 방송 잘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프레임이 쉬워지니까 근데 맞지? 사실 감조세는 좋더라고요. 감조세랑 어떻게든지 엮이면 좋아. 아니, 어떻게든지 맞지. 아, 감조세는 좋더라고. 맞아 감조세는 나도 좋을 것 같아. 일단 부금을 여러분 살짝 깔게요. 부금. 네. 예, 부금 살짝 깔고 원래 형님 그 부금 있지 않아요? 형님이 뭐요? 쓰던 부금. 이 부금이거든요. 죄송한데 진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알송 좀 깔아주세요. 누가 지금 시바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쓰고 있어. 철구도 알송 쓰는데 와 이 새끼 대박이네 진짜로. 아 이거 부금 좋네요. 모니템하고. 네. 예. 약간 형님 약간 이 부분 원래 썼었어요. 아 좋아요. 네 예. 기억하시죠? 보니테마. 들어와주세요. 저희는 약간 싼마이로 네네. 싼마이로 이게 준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좋아요. 네. 이걸 들고 있고 형님이 형님 이렇게 그냥 끄시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 안에서 뽑아가지고 네. 예. 자 일단은 판도라 상자 예, 마이너 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은 저는 후안이 두려운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일단은 한번 쓰고도록 하겠습니다 조수 씨도 같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같이 해야 되니까 예, 부금 살짝만 줄여주고 부금 괜찮아요 여러분들? 부금 괜찮아요? 자 쓰고 같이 봅시다 저는 솔직히 이 사람에 대해서 저부터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팝콘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글쎄 방송의 내용이 뭐랄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의 방송일까?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그냥 색들이만 뒤지게 치고 예, 약간 좀 뭐랄까? 그... 픽업 아티스트 같은 그런 사람이라 그럴까요? 예. 그래서 보다 보면은, 정말, 저게 무슨 의미의 방송일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새벽 시간대 꽤나 보긴 보더라고요. 그쵸,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팝콘이 아니라, 팬더 TV 갔습니다. 아, 팬더 TV. 네. 아니, 너무 감성이 아프리카랑 안 맞지 않나. 너무.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래도 나는 근데 이거 칭찬은 아닌데 그래도 뭐 방송적으로는 좀 뭔가 약간 좀 새끈빠끈한 방송을 하지만 그쵸. 그래도 방송 외적으로는 뒷말이 안 나오게 잘 하지 않나 아니 제가 예. 봤을 때 뒷말 많이 나올 거예요 입 막았을 거예요 아 입을 막았다 네. 입을 막았을 수도 있지 아 진짜로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폭로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면은 바로 날아갈 확률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에서 끝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 플래시 이거 준비 잘했네. 네, 이거 준비했어. 자, 다음 한번 이거 사실 맛백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사실 이건 뭐 잔챙이죠 방금 거는. 네, 예. 그렇죠.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꺼져버렸네. 예, 라이터 있나요? 여기 있어요. 예. 자 일단은 이 사람은 저는 최근에 조금 다시 보인 면모가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지를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바뀌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원래는 이 사람이 좀 약간 악의 축 같은 느낌으로 좀 저는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크루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크루원들한테 뭔가 좀 갑질을 하는 행위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든지 뭐 갑자기 약간 좀 그런 행동을 하고 뭔가 깡패 약간 깡패 새끼 마냥 이렇게 좀 가오를 잡고 예 그리고 막 방수 찐텐을 부린다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걸 봤었을 때 느낌이 약간 아 이 새끼 존나 양아치 새끼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일단 생긴 게 존나 무섭게 생겼습니다 예. 맞아요 생긴 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지금 본인 표정이 아 이거 어떡하지 약간 좌불안석이거든요 아, 예. 이 사람한테 걸리면 끝장나거든요 아 진짜로? 예. 아 사람은 찐이니까 예전에 반달이었나 보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어떤 방송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됐는데 좀 진면모를 봤다 그래야 되나? 아 확실히 너무 남들한테 남들이 안 좋게만 얘기하면 저도 부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봤을 때 오 진짜 열정 있네. 그래서 굉장히 좀 좋게 봐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성은 숨길 수 없고요. 깜빡이. 예, 자 다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와 근데 이거 진짜. 시청자분들이 모르니까 네네. 재밌네요. 네, 모르니까 재밌네요. 아, 이거 재밌죠. 예,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자, 이 새끼는. 와. 자, 이 새끼는. 먼저 얘기해 주죠, 이번에는. 예. 아, 근데 저는 이분을. 예. 이분이 처음에. 너무 막 가오를 잡길래. 예. 아,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너무 가오를 잡고, 막, 본인이 뭐 다네 마네 뭐 이러면서 본인 자랑을 하는데 아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진짜 아, 약간 이분 패시브가 좀 자의식 과잉이 진짜 심해가지고 뭔가 본인이 뭐라도 된 것 마냥 예.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셀카봉 들고 그냥 강남바닥 돌아다니면서 그 새끼 마냥 예 그러고 다니면서 그냥 야 얘들아 풍 좀 줘 풍 좀 줘 그냥 풍만 빨라도 풍기 풍 마귀 새끼에 불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 이 새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 범죄자 새끼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예, 이 새끼 말해서 예, 솔직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보시겠나요? 네. 이 새끼 정신 못 차린 새끼 같아요. 이제 진짜 뭐랄까 나이를 처먹으면 사람이 그래도 영민해지고 조금 똑똑해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이 새끼는 느끼는 게 없어. 살아가면서 이 개 새끼는 진짜로 내가 볼 때마다 아니, 와 저게 사람인가 괴물인가 짐승인가 마귀 새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약힘 받아갈 때 이 사람 있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지휘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이 새끼가 예전에 네. 그런 적 있어. 드립을 X 같은 드립을 쳐요. 예전에 이제 그 짝꼬즈 방송에 이제 그 들어갔었던 기억 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멤버 중에 깍박 씨라고 있어요. 깍박 씨. 깍박 씨 지금 어디죠? 지금 여기 있어요. 아 여기 계시는구나. 어. 깍박 네. 씨를 보고 아 왜 닉네임이 깍박이에요? 깍박 쪽에서 깍박인가? 와 이런 드립을 치면 정작 쳐오는데 좀 약간 솔직히 말해서 꽉꽉이라는 그 닉네임을 약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다라는 거는 이 새끼 사상 자체가 정말 썩어 문드러진 드러운 새끼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형님 예. 이거 실명제인가요? 예? 오 아 됐어요 실명제인가요? 아 상관없고요. 네 실명 새끼는 바로 예. 아 근데 고마운 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예 고마운 건 있어요. 솔직히 방송이니까 이건 방방바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찐텐 부린다 어쩌라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예. 오! 오케이. 아! 야, 마이너판에 진짜. 먼저 얘기해주세요. 예. 일단은, 같이 방송을 뭐 하면은, 예.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너무 꽥꽥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좀 노선을 헷갈리는 것 같아. 뭐냐면은 역캠도 아니고 솔직히 생긴 것도 애매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까놓고 얘기해서 진짜 애매하게, 애매하게 생겼어요. 애매하게 생겼는데 했어. 아싸리 마이너 감성으로 가려면 가든가 아니면은 좀 역캠스럽게 좀 이렇게 이쁘게 꾸며가지고 가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역캠은 가더라고요. 아 그 요즘에 아 요즘에 또 다시 노선을 바꿔 네, 노선을 바꿨어요. 그게 당신의 길이고 마이너판에 다시 기웃거리지 말아주시고요. 예, 알려주시고요. 예, 네 바로 오케이 오 됐어요. 예. 단체기들은 빨리빨리 얘기하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 다 하나요? 다 이거 하는 게 되게 맞아. 예. 너무 다 하면 안 되니까 다 하면 다 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아 이 새끼는 저는 와 저 이 새끼는 솔직히 BJ가 아니었다. 이 새끼는 무당이 됐을 거라 생각. 무속. 요즘 이 새끼 보면 무속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아프리카의 바퀴벌레 같은 새끼예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수많은 진짜 그 구설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엽고 방송 쪽으로 자기 어떤 그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이 새끼는 그냥 BJ계 바퀴벌레입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같이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안 좋은 일이 계속 따라와요. 아 근데 모르게 아 맞지 그게 진짜 있나봐. 이 새끼는 진짜 있나봐. 와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다 몰고 다니는 예 자기 네. 스스로가. 그리고 이 새끼는 약간 여자에 미쳐 있어요. 내가 봤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그 성욕이 뇌를 지배한 새끼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약간 그런 여자가 그렇게 좋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여자가 만약에 없으면은 방송이 약간 흥미해지지 않을까요? 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도 좀 뭔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새끼는 마이너판에서 가장 내용 방송 내용이 없는 새끼 같아요. 항상 보면은 예 항상 보면은 남자는 영 여자는 차 똑같거든요. 보면은 보다 솔직히 진짜 마이너 방송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이 새끼 때문에 잘 안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보면은 그냥 방송 내용도 없고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진짜 무슨 하게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 내용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안 보기 시작했는데 왜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약간 좀 의아한 방송. 아~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아예 없고 그냥 뭔가 풍만 땡기는 방송이다. 아~ 얘기 한번 해주시죠. 남자는 영, 여자는 차. 영, 차. 여기까지요. 아, 네. 네. 그래도 좀 매너를 지킨다고 지금 약간 좀 몸을 사리는데 아 근데 저는 근데 솔직히 아니 이 새끼가 제일 역겨워요. 이 그냥... 새끼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바로 판도라 상자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위치가 올랐다고 지금 이 새끼 지금 너무 아 근데 저 안 역겨울게 네. 여러분들 팩트로 가겠습니다. 다. 굳이 아니 왜냐면은 형님이 아까 실명 얘기하니까 제가 실명 얘기한 적 없는데 아 그니까 예. 뭔가 어? 아 얘는 마이너판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예, 예, 예. 아니,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괴물 같기도 하고,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어? 저는 이 새끼는 약간, 좀, 정말,
그 이 새끼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그냥 딱 네 글자 적반하장.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약간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은 진짜 적반하장의 그런 주인장도 있잖아요. 예, 그럼 좀 정말 보면은 쓰레기 식당 주인 같은 그런 느낌. 예, 그 방송적으로 이제 뭔가 메뉴도 내놓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쓰레기만 내놔요. 쓰레기만 내놓고 그러고 나서 적반하장으로 지랄을 합니다. 예, 이 새끼 그림 항상 하는 거. 월 초마다 무슨 공장을 가야 되니 어쩌니. 병신 새끼. 그냥 공장 면접도 떨어질 병신 같은 새끼가 이 새끼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새끼는 진짜 거지 새끼도 아니고. 저는 근데 그 거기에서 200명 예. 보고 있는 게 진짜 신기해요. 나도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쏴주는 거야, 품을? 그러니까 약간 그 방송을 보는 건 그거랑 같아요. 뭐냐면 이제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감정의 쓰레기통 마냥 예. 자기 하루 쌓인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송 솔직히 예전에 국토대장정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이 새끼 정신 차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네네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 새끼는 그냥 거지 새끼에 불과합니다. 혹시 성적 예. 있나요? 배우서? 이 새끼한테 제가 쏜 게 한 200개도 안 될 거예요. 200개도 안 돼요? 예예예. 예, 예, 예. 네네네.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나이도 이제 처먹었고 했는데 제발 그렇죠, 좀 동생이 그렇죠. 같은 마인드를 좀 쳐버리고 제발 공장 좀 만났으면 예. 좋겠어요. 안 갈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새끼는 진짜 그거 좀 그 뭔가 자본주의 자본주의 뭐 이걸 하는데 자본주의라기보다 그 거지 새끼 불과하기 때문에 진짜 족거지 같은 집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었고요. 네. 오! 딱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형님? 네, 마지막으로. 나 마지막으로 한 번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볼게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 예. 좀 당신도 좀 곤란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랄까 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어려서 어린 치기에 어떤 했던 그런 좀 과오 근데 그 벌통을 잘못 건드렸다. 예, 진짜 벌집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뒤지게 쏘이는 예, 좀 그런 미련한 곰 새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랬는지 도저히 그때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고 그러고 나서도 약간 좀 뭔가 좀 약간 빈정 약간 좀 그 깐족거리는 그 모습이 진짜 아... 여자만 아니면 그 싸대기 존나 때리고 싶은 거기서 약간, 그 예. 얘기를 하고 나는 깐족거리는 예. 빰싸대기 한 대 올리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이 친구 어떻게 지내죠? 살아있나요? 저 그쪽 아닌가요? 아, 잘 모르겠네요. 아, 퇴출 예. 시켰나요? 네. 아, 태워버리죠? 예예예, 예, 예. 자 태워버립시다. 네. 예. 오, 괜찮아? 괜찮아요? 자 일단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 예, 마이너판 판도라의 상자 딱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 마지막 마지막 하나만 아, 마지막 하나만 아, 진짜 한 여섯 개 남았거든 일곱 개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조세도 예. 한번 해야 되는데 조세가 제가 안 해 제가 할게요 예. 제가 예. 얘기할게요 아 오케이 그냥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갈까요 이거 말고 아 오케이 이거 아, 말고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오케이 이걸로 가자. 오. 아? 별로. 별로야? 별로야. 별로야? 별로 지분이 없어. 타격감도 없고. 좋다. 아니. 아, 이 새끼를 보고. 아, 나는 그냥 얘기할게요. 예. BJ를 키우라 했더니, 깡패들을 키우고 있어. 맞지, 맞지. BJ를 키우라 했더니, 깡패를 키우고 있어, 깡패를. 이 친구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그냥 이렇게 방송할 때 모습을 보면은 네. 아 나름대로 좀 뭔가 재미를 줄 줄 아는 친구구나. 방송이 재미가 있었어. 재미가 있었고 혼자서 뭔가 좀 되게 약간은 좀 이 친구 좀 한방 있네. 약간 그런 한 그릇 하네 진짜 방송에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말도 잘하고 예 네. 뭔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그 이 친구 보고 제가 거울 치료를 했어요. 제가 원래 초창기에 진짜 시청자들 욕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새끼 보면 이제 캠 보고 다 이렇게 합니다. 야 이 씨발 새끼들 아그래 닥쳐 이 개새끼들아 이 병신들아 응? 별풍선 씨발 안 쐈으면 닥치라고 이 개이 씨발년들아 이렇게 하면서 채팅창을 이제 그 카메라를 보면서 욕짓거리를 하는데 진짜 정남이가 다 떨어지더라고. 아 이래서 진짜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랄까 비호감 스택도 존나 많이 쌓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큰주라고 하는데 욕을 일단 욕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욕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 카오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네. 그 부천바닥에서 몰아내야 될 새끼 중에 이 새끼가 제일 원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새끼 여기저기 그냥 빨빨거리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온갖 민폐란 민폐는 싹 다 끼치고 결국에는 부천 광장에 뭐가 붙었습니까? 바로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플랜카드 붙어가지고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네. 솔직히 같은 발리우드 감성 똥꼬쇼 하는 시조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의 눈치를 보고 살피기도 하고 예.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이 새끼는 그냥 빠꾸가 없이 그냥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서 지금 안 그래도 힘든 그런 코로나 시기 때 정말 진짜 이렇게 뭐랄까 소상공인분들한테 맞아요. 피해를 끼치고 민폐를 끼치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50명을 데려다 주고 진짜 오히려 나는 이 새끼보다 이 새끼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수장으로서 더 알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저는 근데 예. 얼마 전에 뺏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자리를 뺏겼습니까? 네,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렇지 힘든 건 안 하려고 하고 진짜 뭐랄까 이 새끼 보면은 진짜 그냥 뭔가 풍선에만 미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길게 멀리 볼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진짜 열심히 하면서 예전에 진짜 좋은 모습 많이 보였었는데 이건 내가 진짜 정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고 크루원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컨텐츠라도 좀 회의하고 좀 뭔가 더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그냥 어찌됐건 같은 내용으로 항상 그 앞에 앉아서 예, 씨발라면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야, 이 저이 개새끼야 이지랄만 존나 하는데 정말 역겹고 뭐랄까 이 새끼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정지 정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서 한번 뺏겨봐야 이 개새끼가 지금 있는 자리 자기한테 가분한 자리라는 거 알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씹새끼 꺼리고요. 예. 아, 나 아깝다. 솔직히 이만 달이 딱 찍었어. 아, 그러니까. 아, 나 어떡하. 진짜 씨발야, 네가 니도 계속 했어. 아니, 그러니까, 계속 아니, 나는, 아, 저는 그냥 계속 얘기하려고 이만 달이 아쉽다. 예, 예. 제가 또 이제 마녀판에 있기 때문에 살짝 여러분들 이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네, 네. 와, 근데 진짜 시조새도 넣으라고요? 아 형님 그러면은 근데 조세는 요즘 깔 게 없긴 해. 조세 요즘 진짜 열심히 하고 솔직히 어저께 혹한기 같은 거 하는 거 볼 때 형님 그러면 예. 그냥 면전에 다 대고 디스를 한번 해주세요. 시조세 면전에 대고? 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랄지 까도 뭔가 그 타격감이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너 되게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 뭔가 타격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방송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폼이 확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항상 애매하고 뭐랄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너는 깔 가치가 없어. 비응신 새끼야. 자 여기까지. 예. 노잼이야 이 새끼. 나가 있으라고 여러분들. 아니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더 가면은 약간 좀 더 안 나왔다고 하는데 나왔을 수도 있어요. 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게 너무 약간 보여줬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쌈대타. 와. 아 족구가 없으니까 약간 좀 쌈대를 같이 필 사람이 없네요. 예. 일단 저기 우리 또 크루원도 많으니까. 네. 옥상 가서 펴야 되지. 옥상 가서. 와. 일단은 여러분들 밥은 밥 먹는 방송은 안 할게요 오늘. 코트 형님이랑 밥 먹는 방송. 코트 형님 요즘에 소식하시지 맞지? 소식하시죠? 밥 먹는 방송 안 하고 일단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딱 타이밍에 오늘 2만 명은 아니야? 소처럼 먹는다고? 아 진짜? 대식가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오시면은 있어? 오오오 오셨어요? 오 잠깐만 약간 비서로 약간 오셨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뭐 하려고 했냐면 사실 이번에 아 형 오 네네 들어오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소령이 형 소개팅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소령이 형 그때 만 명 찍었을 때 소령이 형 소개팅 했었는데 이거 들어오세요. 네. 오늘 비서로 일단 잠깐 불렀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코트 형이랑 할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불렀습니다. 네 퍼핌님 불렀는데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소령님이 찾나요? 아니요 까요. 어디 까였어요? 네. 소령님한테? 소령이 형이 뭐라고 깠어요?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네 안경 잠깐 빼주실래요?
아, 소련이 형이 까대, 여러분들. 이분은 까대,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니, 뭐라고. 그냥 언급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그날 그냥 나가가지고 바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뭐. 끝. 그래서 제가 카톡을 했죠. 카톡을 했는데, 이게 뭐. 아, 너무 우결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여기서 네. 좀 찐이었잖아요. 네, 살짝 찐이었는데. 어, 얼굴 빨개지고, 누가 봐도 뭔가 찐이어서. 아,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너무 약간 모기처럼 보였나봐요. 제가요? 네, 살짝 이제. 아니야, 나 내 방송 와가지고 막, 막, 너는 진짜 찐이다. 엮인 사람 되게 많았는데, 넌 진짜 찐이었다. 하면서 계속. 아, 소련이 형한테 한번 전화해봐도 돼요, 그럼? 전화? 아, 오케이. 야, 형들, 형들한테 전화해볼게요. 근데 그분 개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연락을 안 했나? 아, 코트 형 오면 하라고 해, 잠깐만요. 어, 노래 안 맞네. 전화를 안 받네. 일단 코트 형이랑 그 오면은 얘기 한번 합시다. 예, 네, 얘기 한번 해요. 아, 근데 또 약간 비서로다가 좀 옷을 입고 오셨네. 네, 저 비서잖아요, 시조. 아니 근데 죄송한데 매니저 부를 때만 이렇게 자주 바로바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야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아, 야망은 있지만 네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오죠. 아, 일단 여러분들 밥은 시켰어요. 밥은 시켜놓았는데 밥 할 동안 일단 이거부터 갈게요. 네. 아, 형님. 안녕하세요. 어, 이분 그분이네. 네, 아니요. 아, 알아요? 어, 알지. 소룡이랑 그 소개팅 했었잖아. 네, 알아요? 어. 진짜 알아요? 소룡한테 까이셨다면서요. 아, 그러게요. 아니, 제가. 아니, 근데 제가 소룡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뭐냐면 어, 어떤 이게 소룡이한테 내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네. 그 번호를 물어보셨다면서요. 네, 처음에. 나가자마자. 나가자마자 그래도 번호를 물어봤는데 네. 소룡이가 아, 다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컷을 쳤대. 그랬는데 또 알려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번호를 알려준 거지. 맞죠? 진짜? 기다렸어요. 아. 번호 알 때까지? 아, 여기 바로 안 좋아요? 아니 저는 좀 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 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하면 나 괜히 비련의 여주인공 프레임 씌워질까봐 나 역캠인데 그래도 아 그래가지고 괜히 까였는데 까였다고 계속 그러면 그럴까봐 그랬지. 아니 전화를 왜 두 번이나 했어? 아, 저, 전화기를 왜 계속?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번호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 아니 좀 주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뭐지 하는데 기다려달래요 좀. 오 왜? 몰라 모르지. 지금 연락 안 하세요? 아, 근데 연락했는데 안 받더라고. 아, 했는데 어, 그냥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아,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 칼. 그렇게 게이야. 진짜 약간, 진짜 게이야. 어, 아, 진짜 그 느낌 들어. 게이야, 게이야. 아, 근데 여자친구 없었으면은 아, 이 정도 분이 딱 번호를 물어봤다. 어. 전 첫 번째 바로 알려줍니다.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따로 좀 연락도 하고. 연락도 하고. 아, 그쵸, 예쁘잖아. 이어나갈 텐데 어, 소룡이가 컷을 쳤어요. 예. 근데 진짜 소룡이를 좀 관심이 있었던 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 저는 좀 저보다 덩치 큰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마른 남자는 싫고 아, 왜 갑자기 그렇게 아, 아, 아 저를 보고 갑자기. 어. 그러면은 이쪽 덩치는 어때요? 제 여자친구 없었다면. 만약 없었다면. 아 근데 제가 이상형 BJ 이상형 월드컵 했을 때 네. 네. 그 코트님이랑 킹기우님이 결승전이었어요. 어 진짜? 약간 우리 가구나 BJ 가구나. 아 에이 설마. 예. 아니 갑자기 바뀐다고? 아 근데 일단 네. 그 소령님 봤는데 그때 소령님 저보다 키도 훨씬 크시고. 아 코트 형님 같은 약간 등치. 저는 저보다 등치 있는 사람. 오. 헤어지면 연락드릴게요. 예, 예. 아니 형, 형이 한번 전화해보면 안 돼요? 누구 소룡이한테? 네. 소룡이 잠깐 내 핸드폰이 어딨지? 어디 있어요? 밖에 있는 것 같은데? 현석인데? 어, 내 핸드폰 아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있다. 어. 아니 키도 크셔. 형 키가 178인가? 180인가? 좀 아깝더라고. 어. 그러니까 소룡이한테 그 얘기도 했었거든. 이분이랑 잘 좀 약간 이어지고 네가 스토리텔링 하면은 네. 같이 2대2로 데이트 한번 하자. 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소룡이가 소룡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긴 있었나 봐. 그걸 물어봐야겠다. 오케이. 바로 물어볼게요. 오케이. 예. 아니 내가 봤을 때 방송 보고 있나 봐. 어? 바로 봤네. 방송 중이야.
어, 너 그때 그 소개팅 여분이랑 지금 같이 있거든. 네.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진짜 네가 왜 깠는지 좀 그 이유 좀 얘기해. 텐션 올려 씨발년아. 방송 재미를 위해서 했어 이 씨발 새끼. 아니 근데 아이 이 정도 너 그러면 진짜 눈이 존나 높은 거네. 뭐 눈이 높아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한 건데. 아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예. 어 그럼 너는 이제 여비 BJ는 너도 약간 창현형과야? 뭘 창현형과야 중신 새끼. 울지 마 씨발 자고 있으니까. 어 끊어 씨발년아. 자, 일단은 와 예.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은 솔직히 소룡이나 저나 좀 약간 좀 찐과예요. 예, 좀 솔직히 좀 찐따과가 좀 있기 때문에 맞아. 진짜 찐따 같아. 우리 진짜 찐따들은 존나 좀 약간 이기적이야. 왜냐면은 얘가 나를 좋아할까? 얘가 나를 왜 좋아해?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형 근데 저도 아름이가 먼저 표현해주고 아름이가 사귀자고 사귄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한데 원래 네네. 좀 갸름했을 때는 찐따 아니었잖아. 그치. 아, 근데 네. 뭔가 이게 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갑자기. 그치. 어. 아 근데 나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조금 먼저 다가와주는 여자한테 아 진짜 나 좋아하나? 약간 요 정도까지 가게끔만 연락을 해줬었으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뭐 이미 끝난 거니까 좋은 남자 만나면 되죠. 그리고 당신이 아까워요. 당신이 많이 아깝고요. 아 네네 형. 예예. 예. 아 아니 아름님 계속 보고 있는데. 아름이 보고 있다고? 아름이 안 보고 있어. 아름이 자고 알았다. 있어. 어, 아름이 자고. 아니 근데 진짜 아니 형 만약에 만약에 아름님 없었어 없었는데 이런 스타일이 막 대시를 했어. 바로 그냥 만나? 아름 아 진짜 아, 나는 진짜로 이제. 근데 통과 의뢰가 있지. 아~ 이 사람이 여군지 아닌지 약간 좀 그런 통과 의뢰가 있죠. 뭐냐면 이제 새벽 3시쯤에 방송 끝나고 4시 갑자기 불러냅니다. 집으로.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우리 얘기 좀 하게.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테스트. 왜 이렇게 느끼하게 이게? 예, 아,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물어보는 거죠. 예, 새벽 4시에 갑자기 부른다. 오실 수 있나요? 왜 굳이 새벽에? 새벽이 방송 끝나는 시간이니까 BJ들한테 그래, 그 시간이 새벽이 새벽 끝났나. 새벽 4시쯤이면 BJ들한테 이제 저녁 방송하는 BJ 메인 시간대 방송하는 BJ들한테는 한 저녁 9시나 10시쯤이니까 그 시간대가 그때는 그러면은 저녁에 뭐 하죠? 새벽에? 만나서? 새벽에 아니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커피 한잔 하고 아, 사람 대 사람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근데 벌써부터 약간 좀 그 지금 새벽에 굳이? 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예년 여우예요. 아니 예 폭스맨입니다. 예. 아니야 내가 봤을 때도 약간 시청자 수를 보고 있어. 아니 방송을 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 수를 보고 있어요. 예. 딱 보면은 딱 보이고 여우긴 해. 예. 근데 형이 진짜 아니 형이 갸름했을 때 되게 약간 본인 약간 스타일대로 멋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진짜 약간 찐따같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살 빠졌을 때도 살 빠졌을 때 그때 매력과 살 찌고 이제 삭발하고 그때 매력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태도의 문제겠죠. 예, 네가 살찐다고 웃겨지지 않는 것처럼요, 비응신생. 예,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에 진짜 이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삭발하고 나서 극락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삭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삭발하면서 진짜 태도도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삭발한다고 방송이 잘 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이제 뭐 퍼퓸님이 솔직히 저는 이제 소룡님 전화 받을 줄 알았거든요. 제 전화는 안 받고 갑자기 그러니까. 영 전화 받네. 아 진짜로? 아니 전화를 전화했었는데 안 받았어? 전화 안 받아. 내 전화는 안 받는다니까 이 형. 소룡이도 소룡이 나름대로 스카우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새끼 방송 나가보고 나서 좀 뭔가 나한테 얻어질겠다. 소룡이도 솔직히 유튜브 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아 요즘에 이제 유튜브 잘 된다고 저한테 갑자기 그때 합방했을 때야. 갑자기 나한테 조선생님 유튜브가 요즘 잘 돼가 또 계속 얘기했어 유튜브 얘기를. 근데 요즘 유튜브 잘 나와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비글즈가 또 모여서 그 얘기도 했었어요. 이제, 어떤 얘기야? 야 너 그 소개팅 나갔던데 이제 철과 얘기를 했죠 먼저. 야 이 씨발 새끼야 거기 왜 나갔냐 씨발려나. 그랬더니 소룡이가 아 형님 뭔가 내가 잘 되고 나서도 뭔가 좀 이제 각광받고 있을 때 어떤 자기가 잘 나가기 전에 조세가 불렀어도 나가고 잘 나가고 나서도 불렀을 때 나가고 뭔가 이런 좀 일관성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 걔도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네 방송에 나간 거죠. 그래서 소룡이 형 약간 다 생각이 있네요. 네, 생각이 있어 진짜로. 아니, 위치에 따라서 있어. 사람을 가리거나 약간 좀 이런 모습처럼 보이면 되게 좀
좀 사람이 그래 보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어 일단은 형님 그러면은 뭐냐 원래 밥을 시키긴 시켰는데 밥은 나중에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여기서 뭔가 살짝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 좋습니다. 네. 짧게 치고 나가는 짧게 치고 나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예예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예 형님한테 많이 배워갑니다. 뭘 배웠어요? 예? 배운 게 있다고? 아니 없어요. 배운 거 없지. 정신 없었을 거야. 근데. 내가 계속 아그레 들고 그냥 재밌게 놀아라 하고 그런 거니까. 아 밥 먹으라고 그러면 돼? 아 근데 여러분 밥은 좀 해봐요. 왜냐면은 여기서 밥 먹으면 좀 루즈해질 수가 있고. 맞아 맞아 맞아. 요즘은 뭐 트렌드가 해?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밥 먹는 트렌드가 아니야. 인정? 방송 끝나고 나서 밥 먹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방송 이제 그 콘텐츠 끝나고 켜놓고 또 밥을 먹고 있으면 뭔가 좀 약간 텐션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으면 그리고 제가 여기서 누구랑 티키타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이제 좀 약간 저도 이제 할 일이 없고 이 돼지 새끼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저는 일단 또 이제 끝나고 바로 철구집으로 갈 거예요. 오! 아, 둘이서 이제 좀 만나서. 컨텐츠 있나요? 아 저희는 사적으로 좀 만나서. 아 사적으로다가 커피 한잔 하러 또 이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예, 조커랑 또 시간을 좀 살짝 보내고 사적으로다가 예, 여러분들 예.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코테일님도 한두 시간만 하고 가는 게 맞지. 아 오늘 방송 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방송 캐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컨텐츠 얘기 좀 하려고 예 오늘 조구네 동네로 가, 조구가 오기로 했어요, 청라로. 그래서 약속이 좀 돼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내일 맞아요. 또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딱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저는 이제 좀 같이 할 건데 코트 형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예 밥은. 또 언제 한번 어떻게 여러분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근데 형님 너무 원맨쇼가 아니었나 형님 좀, 예 저는 진짜 예. 오늘도 느끼고 갑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너무 아 사실 예전에 좀 미안했어. 왜냐면 예전에 그 음악 컨텐츠 했었을 때 네. 내가 좀 너를 너무 까고 아니 난 이게 진짜 까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판 깔아놓고 방송하고 있는데 뭔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BJ들도 야지를 주면 거기서 갑자기 멘탈이 나가버린단 말이야. 맞아. 조세 약간 예전에 그랬었던 모습 예전에 봤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멘탈이 많이 나가서 코트 형님과 당분간 연락을 안 했어. 연락을 아예 안 했어.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코트 형님이 또 연락하더라고요 또. 예.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너무 뭐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부르세요. 언제든지 나올게요. 예. 여러분들 일단 컨텐츠는 제가 짧게 짰지만 다음에는 또 재미난 컨텐츠로 한번 뵐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저는 이제 좀 저녁방송 개인 솔방은 없고 오늘 좀 바로 또 예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수 화이팅. 아 형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